산탁은 아직 안 왔느냐? 산탁은 아직 이제는데도! 기뻐하십시오, 상대등. 들어오시게. 영진공이 우리 거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 거사에 제 몫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낭주의 부군인 호윤공도 합류하겠다 연통이 왔습니다. 구라화연의 성주도 군대를 이끌고 오겠다 했구요. 구라화연의 군대라면 큰 규모입니다. 예, 상대등. 이제 군대만 도착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예, 많은 귀족들이 상대등의 대의를 굳게 신뢰하는 것이지요. 저야 감읍할 따름이지요. 아이, 감은요, 무슨.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가십니까? 혹 산탁이 오지 않았느냐? 못 봤는데요. 어딜 보내셨습니까? 일을 하나 시켰는데. 오거든 내게로 곧 데리고 오거라. 그러지요. 모두들 모여 있습니다. 상대등께서 나가셔서 독려하셔야지요. 그래. 각 성과 만 백성에게 비담과 그 무리에 대한 척살령을 내렸습니다. 예. 사병 혁파가 워낙 귀족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 귀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왕경 내에서 전투를 치러야겠군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옵니다. 폐하, 괜찮사옵니까? 염종의 짓으로 벌어진 오해라고 들었습니다. 계략에 넘어간 것이든 오해든 어차피 우연히 겹쳐져서 벌어지는 것이 필연이 아닙니까? 언제나 역사는 그리 결정된 것이지요. 저도 비담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다만 내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비담의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비담에게 또한 미안하기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은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귀족들에게서 사병을 수월하게 뺏고자 그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닌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닌 세력을 털어내고자 혼인을 택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왕의 자리를 선위하고 비담과 조용히 지내려 한 것이 제 마지막 꿈인 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
역적 비담을 상대 등에서 파하고 신국의 적으로 선포하느라 신국에 의기 있는 백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비담을 척살하라. 어찌된 것이냐? 폐하께서 다 고을과 장터에 직서를 내리시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를 선의하고 나와 여생을 보내겠다던 폐하가 아니시옵니까? 이 반란을 계기로 반역의 무리들을 소탕하고 사만일통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폐하! 폐하를 지키고 신국을 역적의 무리에서 지키겠다며 백성들이 연무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뭐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이냐? 예. 지금 바로 연무장으로 가야겠습니다. 신국이 울고 있습니다. 무능한 여왕으로 인하여 신국이 위태롭습니다. 아무것도 뺏기지 않으려는 귀족들로 인하여 전쟁은 패배하고 다른 나라의 업신 역임을 받고 있으며 백성들은 더 많이 뺏기고 타국에 구걸해야 하며 그렇게 신국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왕을 폐하고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새로운 신국, 신국의 위엄, 위대한 신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망나 사방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